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항상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불안정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복원했고 한일 외교도 정상화시켜 안보와 경제 위기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성과는 무시하고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유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당은 이럴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괴담 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돈봉투 사건을 보며 정치에 대한 심각한 실망과 불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 개인에게 표결을 맡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우선으로 해온 민주당의 책임 회피적 결정입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의 결과는 정치가 국민을 향해 가느냐, 국민을 등지고 가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체포 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만이라도 국민의 기준에 맞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도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대정부 질문 본연의 취지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당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네.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동료인 여러분, 이제 3일 후면은 우리 김기현 대표님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체인지 코리아라는 슬로건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에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또 우리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이걸 고쳐나가는지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나 당원 교육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작이 완료된 5,000부의 홍보물은 오늘 오전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송이 시작되었고 6월 15일까지 중앙당과 의원실, 또 시도당 당협에 모두 배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의원실은 당 기획조정국에서 또 당협은 해당 시도당을 통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배포 일시와 수량 등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도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들이 보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자 장관 피켓이 있겠습니다. 모두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앙으로 모여주십시오. 중앙으로. 구호자 장이 있겠습니다.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세 번 힘차게 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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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라!
노태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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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은 저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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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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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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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은 저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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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